뉴욕교회협의회가 2차 임시행위원회를 열고 예수사랑 실천하는 교협이 되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교협은 오는 4월 1일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며 헌금의 일부를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뉴욕교협 제2차 임시행위원회 회의가 열린 퀸즈 장로교회. 회의 앞서 열린 특별예배에는 미스바 회계운동 본부대표 김한식 목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라를 구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조국과 교계를 향해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교협 임원진들이 나와 릴레이 합심 기도를 이끌며 다가올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진행된 회무에서는 앞으로 있을 4월 1일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와 선거 회칙 개정안 등에 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교협은 이번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에서 모은 헌금의 대부분을 미자립교회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44회기 뉴욕교협은 예수사랑을 실천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계와 한인사회를 위해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